안녕하세요, 창성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희 라벨 프린터기를 엄청나게 많이 찍었죠. 저희 창성젤에서 가장 대표적인 라벨 프린터기예요. 고덱스 G500이라는 모델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보시면 이렇게 긴 바울이라고 이게 50mm요. 이 폭이 55cm예요. 길은 자유롭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 안전모에 들어가는 우선은 안전모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안전모에 들어가는 이 50mm짜리 네임 스티커예요. 이름표라고 하죠. 요즘 안전모 건설 현장에서 무조건 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붙여놨죠. 이름, 김바울이라는 이름하고 요 혈액형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저희 바깥에서 촬영하는 거 있거든요. 촬영했는데 저희가 외부 웨더링 테스트라고 하죠.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어요. 잠깐 그 영상 보고 오세요. 네, 저희 사무실 뒤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여기 1년 전에 붙인 것도 되게 많아요. 물 흐름. 이게 파란 색깔 바탕에 짙은 파란 바탕에 흰색 글씨죠. 그리고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이건 올해 3월 달에 저희가 부착을 한 거고요. 요거는 저희 라벨지에다가 유성 매집으로 이렇게 4월 21일 날한 거고, 요거는 노랑 바탕에 검정 글씨. 작년도 2021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부착을 한 거예요. 겨울, 뭐 여름, 그리고 지금 엄청난 요번에 태풍 많이 불었죠? 절대 변색이 없어요. 이건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 이건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 전혀 변색이 없죠, 여러분. 여기 창성젤 저희 또 여기 보시면 흰색 바탕에 빨간 글씨인데 이렇게 안전젤이라는 멋진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보시면 이거는 작년에 12월 달에 저희가 붙인 거예요. 뭐 전혀 변색이 없어요, 여러분들. 날짜 보이시죠? 이건 11월 달. 그 전에 붙인 것도 있어요. 이건 투명 바탕의 검정 글씨. 그리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저희가 몇달 때는 제가 기억하고 몇달 전일 거예요. 흰색 바탕에 백관에 붙이는 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변색 절대 없어요. 햇빛에서. 그리고 여기 외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에서도 전혀 변색이 없고, 뭐 물, 비 절대 변색이 없죠. 이런 라벨 프린터와 테이프의 조합은 저희 창성제일에서 아주 제일 저렴하게 다 소개시켜 드리고 있어요. 네, 보셨죠? 저희가 1년 동안 해도 전혀 변색이 없고, 태풍이나 폭풍에도 붙여놔도 전혀 변색이 없어요. 그러면 저희 창성제일에서는 저희가 그 고덱스와 이 프린터기하고 이 노랑 라벨, 물론 라벨 종류가 되게 많아요. 흰색 라벨도 있고, 뭐,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 있어요. 글씨도 우선은 제가 검정색을 보여드리는데, 다흰 색깔도 있거든요. 이렇게 출력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전모에 부착을 하시면 돼요. 또한 커팅은 저는 프린터에 커팅을 두지 않아요. 워낙 비싸고 또 이게 약간 굳기 때문에 잘 고장나요. 대신에 저희가 모든 저희 가지고 한 저희가 몇백 대 팔았거든요. 전부 다 가위 커팅을 하세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비용이 저렴해요. 자, 그러면 입장을 좀 출력해 보여드릴게요. 한 제가 두 장만 우선 제가 인쇄를 걸어봤습니다. 나오죠? 소리가 좀 크긴 크죠? 네네네. 이렇게 김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코팅을 하시면 돼요. 제가 기존에 많이 적었던 거 제가 김바울 해볼까요? 가위로 이렇게 커팅을 하고, 김바울 커팅을 하고, 뗄 때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뒤에, 이게 라벨이 두껍기 때문에 떼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 떼세요.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점착면이죠. 그러면 김바울을 옆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착해 주시면 돼요. 건설 현장이나 토목 현장에서 무조건 있어야 될 그런, 이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으니까 햇볕에서, 보통 우리 현장은 다 외부죠. 뭐 실내는 당연히 안 지워지고요. 외부에서도 전혀 변색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고 저희가 정말로 많이 판매하는 저희 제품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저희 문의 주시고요. 안에 내용물 보시면 이렇게 검정 리본이 들어가고 노란 색깔 라벨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또 궁금하신 거나 구매 물어보시면 또 구매 링크도 같이 걸어 드릴 테니까요. 구매하시고 또 많이 물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